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표현은 이제 옛말인 것 같습니다. 100세를 앞둔 장모를 변함없이 모시는 어르신이 있는데요. 뉴스앤이 사람에서 올해 서초구 효행상을 받은 박상근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효도상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수상 소감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효도는 장모님이나 제 부모나 똑같은 그 자식된 도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훌륭한 상을 복지관 관장님께서 또 서쪽 구민 관계자께서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장모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장모님 모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지관에 계신 장모님을 좀 여러 해 동안 모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자세한 어떤 활동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장모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친엄마입니다. 제가 7남매 셋째 사운데 아침에 복지관에서 그 9시 30분이면 차량이 옵니다. 그리고 또 오후 5시면 옵니다. 5시 이후에는 제가 장모님을 또 인수해서 식사 대접 또 운동 여러 가지 이제 테레비 이제 그 박수 활동 네. 그런 것을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도 얼마 정도 해오신 거세요 지금까지? 지금 제가 한 7년 정도 좀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이제 97세니까 아 장모님께서요? 네 그렇습니다. 와, 100세 대단히. 이상 120세까지 제가 모실 각오로 하고 예.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본인 어머니도 아니고 장모님을 모신다는 거 정말 요새는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좀 어떻게 결심을 뭐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따로? 아 제가 8남매 막내입니다. 네. 그 제가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장모님은 공주에 사시는 분인데 제가 셋째 사위로서 우리 처남이 모시다가 제가 앞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기로 행정관들한테 제가 약속을 하고 제 스스로 모셔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도 감사히 생각하고 우리 모든 행정관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장모님하고 평소에 이렇게 관계 사이 어떠세요? 굉장히 친했습니다. 여기 막내딸이 바로 옆에 살고 있는데 예. 좋은 데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룻밤도 안 자고 꼭 저하고만 같이 잔 그 습관이 옛날부터 결혼 전부터 있어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장모님 사랑은 사위 이렇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예, 7년 뭐 8년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생활해 오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순간 뭐 에피소드 이런 거 혹시 있나요? 그 재롱을 많이 우리 장모님이 뜹니다. 복지관에서 배워왔던 이제 운동하는 손뼉치는 거 재롱도 떨어지고 또 꽃꽂이를 가져와서 저한테 이 다른 사람이 딸이 달라면 안 주고 사위만 준다고 그래가지고 꼭 저 이륙 앞에 있는 꽃꽂이도 저한테 선물을 지금 25개를 했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예. 집에도 전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 정말 말씀만 들어보면 굉장히 장모님께서 아직 정정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효도는 네모네모다. 이렇게 하면 이 안에 뭘 넣으시겠어요? 효도는 정성입니다. 정성. 마음의 정성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모시면 장모를 떠나서 내 친행제가 본다, 내 친부모 못지않는 마음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효도 많이 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귀감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